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주총 안건 반대 비율이 2%에 못 미치는 등 기계적으로 찬성하는 관행이 문제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정부가 단순한 의결권 행사를 넘어서 주주 소송까지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관 투자가 행동 강령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충우 기자입니다. 롯데 오너일가 간 경영권 분쟁에 따른 계열사 주가 하락으로 주요주주 중 하나인 국민연금은 7월 말부터 열흘간 770억 원의 평가 손실을 입은 바 있습니다. 롯데 사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라는 정치권과 시민단체 압박에도 국민연금은 운용지침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말았습니다. 상장사의 떳떳한 주주 신분인 기관 투자자들의 위결권 행사는 한심한 지경입니다. 올 들어 3분기까지 주총안건에 반대한 비율을 보면 국내 자산운용사는 1.8%, 국내 보험사는 0.7%에 불과합니다. 반대 비율이 11.6%인 미국 캘퍼스와 20.8%인 네덜란드 연기금을 관리하는 APG와는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경영진과의 대화를 통한 잘못된 기업 지배 구조 관행의 개선 또는 경영진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주주 소송에 참여하는 등 매우 광범위한 활동을 포함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역할 제고를 위해 정부는 위결권 행동 강령인 스튜어드십 코드의 일본과 영국 사례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을 보면 단순히 위결권 행사를 넘어 투자 대상 회사 이사회와 경영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충분한 대화에도 불구하고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주주 제안이나 주주 소송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절차나 기준을 정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기업들의 지배 구조가 개선되고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는 등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공적연금 GPIF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하고 위탁 자산운용사를 평가할 때 코드의 이행 여부를 반영토록 하는 등 스튜어드십 코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제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점은 정부는 오늘 공청회를 시작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스튜어드십 도입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충우입니다.